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유시민 작가 복귀하는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반년 앞두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로 복귀를 하시는데요. 첫 방송은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전문가를 초청해 책 소개 및 비평을 갖는 형식으로 주 1회 방송이 예정이고요. 재단 측은 알릴레오 시즌 3 방송에서 정치 현안은 최소한으로 다루고 도서 비평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정치 현안은 최소한으로 다루고 안 다룬다는 게 아니야. 그쵸? 어? 안 다룬다는 게 아니야. 정치 현안은 최소한으로 다루고 책 비평을 한다가 중심이야. 그쵸? 여러분들이 10월달 되면 돌아오는 유시민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겐 이낙연도 있고 이재명도 있고 김경수도 있고 유시민도 있고 멀리 보면 조국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곧이곧대로는 믿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해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조국수호의 1등 공신이었죠. 검찰의 난으로 규정을 하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특히 김어준, 유시민 이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큰 민주주의의 역할을 했다. 그 누가 뭐래도 나 같은 이런 듣보잡들 마이너에서 떠드는 것보다 유시민의 한마디, 김어준의 한마디가 큰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잖아, 우리 진영에. 물론 나는 그냥 늘 마이너에서 또내 역할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 4월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선이 갑자기 잡힌 데다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마저 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권의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 민주진영 안에서는 유 이사장의 컴백을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재등판 해야 된다. 스피커로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유 이사장의 대망론을 제기도 했지만 제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유시민 장관은 절대 대선에 나오지 않겠대요. 진짜 제가 취재를 해보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유시민 장관님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타살당하는 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시민 장관님이 안 나오시더라도 킹메이커 역할,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의 큰 킹메이커 역할이 반드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원해서 유시민 장관이 나와갖고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정치를 하면 좋죠.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그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의 분석이나 그 심정을 저는 나름 제가 이 분야에서는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의 대권 후보는요, 이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왼쪽 가슴에는 여러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가 현실적으로 내 심장을 지금 뜨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죠? 노무현과 문재인은 여러분들 가슴에 있어요. 그럼 차기를 여러분들을 어떤 대통령을 상상하냐? 노무현, 서민적인 대통령. 그냥 생각하면 눈물 나는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지키고 싶은 대통령. 그런 이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찾는 대통령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내 마음속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게 누군지, 여기에 들어가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찾는 대통령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알아요. 노무현과 문재인, 이두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집합을 찾는 게 차기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저는 잘 알죠. 왜? 8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 교집합이 누구냐? 접니다. 그러면 내일 중앙일보 개총수 대권도전 선언. 예, 접니다. 예, 저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교집합이에요. 예, 저는 그분들을 잊지 못해요. 예, 저는 그분들을 잊지 못해요. 예, 저는 그분들을 잊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오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제가 보면, 이거 솔직하게 얘기할게, 유시민. 왜 그러냐면 이 교집합에 들어가기에는 이재명이나 이낙연은 부족해요. 안 그래요? 이 교집합에 들어가는 거는 이낙연 지지자분들이나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여기 스스로들이 알 거예요. 이 교집합에 본인들이 어울리지 않는 건. 그렇잖아요.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보배죠. 그러나 이 교집합에는 본인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3명이에요. 유시민, 김경수, 이제 조국이에요. 까놓고 얘기할게. 유시민, 김경수, 조국만이 이 교집합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면. 근데 유시민, 김경수, 조국의 특징은 다음 대선에는 나올 준비가 안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시민, 김경수, 조국이 누구를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냐가. 진짜 중요. 뭐라고? 개총수는 방송 중 진짜 맞는 게 없었다는 게 단점. 미안한데 나는 선거 판세 분석이나 이런 거를 틀린 적이 없어. 그거 모르고 얘기하는데 맞는 게 없어. 틀린 게 뭔지 얘기해 봐. 내가 뭘 틀렸는지 얘기해 봐. 이해찬 대표는 교집합에는 속할 수 있어요. 교집합에는 속할 수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나는 단한 번도 내가 당대표가 누가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에서 진적 있어? 내가 여태까지 문재인 2016년 총선부터 해갖고 쫙 당대표고 지방선거고 단한 번도 틀린 적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님 더 노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누구 지지하냐 그러면 제 눈에는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권 후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중동이 키워준 추미애도 되겠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유시민이 부산시장에 도전해갖고 잡아버리고, 차기를 딴 사람한테 물려주고, 막 이런 방법도 있죠. 엄청난. 나 정치를 안 하신다니까. 사실상 내년, 재보선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다음에 충남 지사도 뽑나요? 새로? 내년에 충남 지사도 뽑나요? 생각이 안 나,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충남 지사도 뽑아요? 아닌가? 아니죠. 하여튼, 우리한테는
과거 같으면 조중동이 공격하면 정치인들이 생명이 끝났는데 요즘은 조중동이 공격하면 정치인들 체급이 커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과거 같으면 조중동이 공격하면 거의 정치 생명을 끊어놨는데 이제는 조중동이 공격하면 그 사람들의 체급이 커져요. 김경수는 사실 라이트급이었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그냥 김경수 하면 그냥 문재인의 그 비서, 아니, 노무현의 비서, 문재인의 복신 정도였는데, 드루킹 사건으로 조중동과 검찰이 엄청 까면서 사실상 라이트급이었던 김경수가 어느 순간 헤비급이 돼갖고 대선 후보가 돼 있어, 지금. 조국은 우리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지난해 검찰과 기레기들이 그렇게 총공격을 하면서 미래 대통령 후보가 돼 있는 게 조국이고. 왜? 조국은 더 이상 검증할 게 없어. 이번에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 모든 게 나오면 조국만큼 인사 검증 심하게 받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생각해봐요. 조국 장관 같이 인사 검증 심하게 받은 사람이 어딨어? 없지.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언론은 전부 조국 장관 동생 1년 법정 구속이라고 언론에서 기사를 쓰지만 그건 진짜 검찰이 진짜 패배한 거죠. 어떻게든지 웅동학원과 조국을 엮으려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별건에 별건 수사를 해갖고 채용 비리 하나 건져갖고 그거를 수사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융동학원과 조국이 엮여 있다는 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조국 가족의 일생을 털어갖고 겨우 하나 잡아낸 게 융동학원 동생 채용 비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들도 말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게 없지.